예, 자이롱님, 예. 저는 뭐, 예. 쌩쌩하죠. 배틀그라운드는, 예. 안 합니다. 바다. 제가 가끔 예전에 제가 진짜 하루는 진짜 좀 뭔가 힘들어가지고 12시쯤 됐나? 저 해운대에 그 저 마린시티 안에 아이파크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앞에 뚝이 올라가면 이렇게 바다가 시커먼 바다가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무서운데 뭔가 이 내가 바다는 더럽게 큰데 난 되게 뭔가 작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뭐 굳이 내가 뭐 힘들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봤자 이 뭐 되게 우주에서 약간 먼지보다 작은 존재인데 그럼 하나 싶더라고요. 바로 집에 왔어요. 꿀잠 잤어요. 현우님 안녕하세요. 아니요, 연세대 드림팀이랑 게임 한지 오래됐네요. 바다 무섭다. 근데 얼마나 깊을까? 근데 아직 우리가 모르는 생물이 또 얼마나 많을까, 그죠? 마린시티, 아, 맞아요. 태풍 그, 저 1층에 물 그, 아파트 단지에 물고기가 있었다네요. 예. 그 헤이레이드 떠밀려와가지고. 지었나? 야, 마린 두 마리가 있는데 칠러 둘이 왔네. 메카닉 갈걸. 정판. 질러 컨트롤이 좀 살아있네. 어? 소스가 상당히 그 저 텁하다. 아까 짜파게티 얘기한 뒤부터 되게 배고파졌다. 아, 큰일났다.
살려줘요. 돈 없어요. 살려드리겠습니다. 좀 저 갈색이 좀 약간 거친. 난 그럴게. 아니 믿을 수 없어. 12시와 6시를 체크하겠어. 100% 믿을 수가 없어. 이번에 탱크 발키리를 한번 해볼까는. 자, 스캔 다 했죠. 자, 투레어죠. 이거는 이제 무조건 드랍. 아, 드랍. 자, 둘 다 투레어의 경우에는 드랍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드레스를 다 둘러쳐서 오브로드가 그냥 날라서 들어올 때 그냥 다 공중에서 다 터져버리겠군. 세팅하고 있네. 미니맵 잘 보고 있어야 되겠죠? 발키리를 준비합니다. 뒤늦게라도 이제 드랍이 들어올 때 발키리를 다 녹여버리는 것이죠. 아주 들어온다. 그 5번 카 와, 즐기네. 스캔 한번 해줄게요. 야, 5번 카저 괜찮은데? 어, 아이디어 좋네. 저 비주얼이 은근히 좀 깨기가 좀 어려운 비주얼이네. 투레어지만 드랍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이제 곧 발키리가 뜨기 때문에 마리는 안에 뭐 있을 필요가 없다. 오브로드가 어차피 안에 못 들어옵니다. 오, 기이야. 게임은 이미 이겨 있는 그런 감에 들었습니다.
헤헷. 오케이. 따라란. 유탈마 날개마 다 떨어지는 소리 들린다 아마 그냥 마. 어? 소위 소 기다리고 있어 없습니다. 지금으로 완전히 녹여버리는 것이. 기부 기부 요맨 어 아주 뭐 멋진 기부였어. 털 그냥 전 어지어 지. 그러면은 에메랄드 차례인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아무것도 하고 있는데? 자 끝냅시다. 자 이거 뭐 이 탱크 뭐 이거는 끝 필요 없죠. 시즈 모드 할 구리스가 좀 아깝지요. 팩트 포킹 요맨. 어 잔인하다. 엄청난 팩트 포킹. 일단 디바우러가 목을 일단 녹이고 봅니다. 이거를 막는 방법은 뭐냐면 디파일러로 발키리가 뭉쳐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플레이그를 갖다가 피를 한번 확 묻힌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갖다가 뮤탈이나 뭐 히드라 뭐 그런 걸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출구하겠습니다. 뭐 중앙색 안 나갔어 아직? 왜 이렇게 끝까지 버티는 거지? 이래 이래 잠수를 타고 이러니까 우리가 막 엘리드 시키는 거야 이거. 응?